뽕뽕 만들고 치고 오. 어우 어때요? 去改變外國人對我哋華人嘅偏見。夠啦！적으로그영주권뭐치우는사람들은그때는그정부반대하는사람이기때문에비밀로뭐연습하고뭐숨기면서무술운동하는거예요따라서상대방빨리극복하고도망가려고하는무술이에요경기의대량그런거위해서하는거아니고첫번째는잘찍었어요네첫번잘찍고두번째는좀별로였고요세번은못봤어요이제는네편두사편나올거죠기술적으로거의잘맞는건데그약간네네네네알고계신가요어해본적있어요잘모르세요잘모르시영화연문아연문맞습니다예아연문이하는영주권이요네맞아요그거조건도비슷한다른가요잘몰라가지고예좀달라요도복은그기본적으로그검정바지랑흰티비슷해요아그건아닙니다 그다음에테크니션되면그러면검정색이있어요검정색이제이렇게세트나와요그테크니션플랙티션따라서그줄이좀얇은줄이고그두꺼운줄로나와요뭐볼수있어요어떤레벨인지볼수있어요기본자세는이렇게시작하는거예요발모여서몸똑바로머리는아래로손쭉올리면서이렇게쭉올리면서조금만더그다음에무릎살짝구부러한다음에발옆으로뒤꿈치옆으로네좋아요그기본자세는중요해요그몸일자로쓰는거예요그너무낮으면빨리움직이기힘들어요그조금만저서있는자세는더빨리움직일수있어요그래서기본자세는조금서있는상태있어요두번째는발안으로있는이유는상대방공격돌아올때양쪽으로피할수있기때문에중요해요펀치하는거는한손이렇게올리고한손열고한손이렇게펀치하는거예요이렇게이렇게공격할때펌이렇게해요다시펌이렇게해요그전설적으로그여자분이라서남자만큼힘세지않기때문에흘리면서힘으로싸우지말고상대방힘쓸때는우리는힘안쓰고흘리면서반격할수있으면이길수있는방법이요뭐발기술같은것도있나요영주권있기는있는데많이사용하지않아요발은많이예왜발을많이안사용하는지좀어떻게그거는그기본적으로발기술을이용할때는움직이지못해요별로공격하면몸제대로있어야하는거죠움직이지못해요발찰때피할수가없다그렇죠피하거나반격이동시에안된다맞아아오오오훈련하는것도어려워요왜냐하면동작은쉽게보고따라할수있는데왜하는지좀어려워요동작만보여주고자기는따라하면아무도안배운거예요
오.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가고 이 손 여기고 나 넘어지고 이렇게. 네. 그러면 탁 맞고 탁 탁. 그렇죠. 탁 탁 탁. 자. 보세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영주권 취득할 때는 그 영화 보거나 연문 영화 보거나 뭐 동영상 보고 아 목인장 그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 이거 페어라 영주권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목인장은 파트너 없을 때 뭐 조금 뭐 사람 없을 때 어느 정도 좀 연습할 수 있는 기구요. 근데 언제나 그 다른 뭐 사람보다 좋지 않아요. 네, 사람 언제나 더 좋아요. 펌. 와. 응? 실전으로 나오는 무술이에요. 그 예. 네. 어? 이것도 할 수 있죠. 이거. 오. 아. 그러면 이거는 경기랑 시합이랑 무술을 잘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꼭 할 수 있어요. 아. 뭐 어? 괜찮아요. 아? 네. 어? 눈. 오. 자,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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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1인치 펀치라고 있잖아요. 영중관에서 그 옛날 전부터 많은 사람한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커요. 기본 펀치랑 1인치 펀치는 차이는 거리. 거리 쓸 때 그 속도 좀 높아지는 거예요. 속도 쉬면 응? 그러면 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치면 그 속도 있기 때문에 좀 강해요. 이 기본 펀치인가요? 예. 힘, 자기 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거 중요해요. 네. 또 공부하면 펌. 와. 응? 이대는 사용하는 거죠. 보이지 않은 공각은 효과 커요. 네. KO 펀치도 보이지 않는 데서 딱 맞았을 때 맞아요. 넉다운이 되는데 방금도 좀 때리는 줄 모르고 숨이 막혔어요.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이건 너무 손 빼지 말고, 손 빼지 말고. 오! 어우, 어때요? 이제 기습 공격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번복 훈련으로 기습하는 순간에 이제 스텝으로 회피하고 공격을 동시에 땅! 정말 위험한 상황일 때 움츠리고 도망가는 것도 뭐 당연히 좋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될 때 딱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무술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어릴 때는 그 한국에서 제안하다가 그 어릴 때는 덴마크로 입양으로 보는데 그 애기대 예, 몇 개월 13살 때부터 영주권 했어요. 어쨌든 제가 뭐 좀 작은 편이라서 그 힘으로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잡는 거예요. 우리 파 영중관에 양전 사버림 따라 하는 거예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 홍콩에서 직접 배운 거예요. 2002년에 한국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자책 잡기 위해서 뭐 하는 것만 아니라 그 여러 이유로 한국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좀 잤다가 못 잡고 뭐 괜찮아요. 옛날에 그냥 이거 하루 뭐 질문하지 말라고 이거 하고 따라하고 그 다음에 이 동작 뭐 30분 그 동작 30분 그 동작 30분 그 다음에 30분 재력 운동 그 다음에 집에 가요. 아, 그 식으로 하는 거죠. 아, 요즘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동작 왜 하는지 언제 사용할 건지 원리 작용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 영중권에서 일단 한번 해보세요. 뭐 해보고 관심 있으면 그럼 기회 주고 몇 개월 해보고 재미있다면 열심히 하세요.